지금 몇 시지? 20분 남았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감자 준비됐어? 네. 감자들 준비됐냐? 감자 집어넣을게. 네. 어뜨거시 어뜨거시. 오. 그냥 튀김 가루만 이렇게 묻혀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오. 한번 해보니까 쉽지? 네. 시간 없습니다. 어? 어? 형님, 감자 어떻게 건져내요? 아니야, 더 튀겨야 돼. 너 생각보다 오래 튀겨야 돼? 아, 그래요? 어. 봐봐. 아직 멀었어. 떠올라야 돼, 이거.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돼요? 아이고, 휘저었구나. 예. 네. 놔둬야 되는데. 놔둬야 되는데. 떠올라야 돼요? 아이고, 휘저었구나. 예. 네. 놔둬야 되는데. 놔둬야 되는데. 어쩐지 부서져. 휘저었으면 깨져 버리지. 아이. 큰일났다. 어떡하냐 이거? 밑에 누를 텐데? 이게 감자튀김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 야, 다 깨져버렸네. 야, 이걸 어쩌냐? 휘졌으면 안 돼, 이거. 빨리 일 거라고? 그랬구나. 네. 깨져버리지. 어떡하죠? 야, 이거 다 깨졌네. 이게 이런 국자로 쓱 긁어서 밑에 누르는 것만 살짝 떼어주면 되거든. 아, 저건 자꾸 이렇게 했어요. 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다 부서지지. 이거 어떡하지? 아... 사고 쳤어. 잘 휘젓고 있어봐, 일단. 네. 어차피 가만 있어봐. 방법을 찾자. 기름 빼고 건져. 기름 빼고 건져. 네? 여기다 건져. 싹 건져. 네. 기름 충분히 빼고. 네.
네가 혼자 할 수 있지? 너 해야 돼. 나 이거 사고 수습 해야 돼. 내가 그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휘저으면 안 되는 거였대요. 으깨졌대요. 아... 죽겠다고 잘라놨는데 내가 다 으깨버렸네 또. 싹 건져. 네. 구운 채로 그것도 저기까지 다 해? 네. 사고 쳤다. 사고 쳤다. 사고 쳤어요. 진짜 대박 사고 쳤어요. 아. 아. 영환아. 네. 건졌으면 들어와서. 네. 그거 하고 들어와, 일단. 네. Here. 여기 밑에 볼게요. 아. 빨리 해야 되거든. 이거 손으로 폈어요? 이렇게? 고로케 만든 거야. 치즈. 원래 치즈 스틱 하기로 있었잖아. 감자 고로케에다가 치즈를 넣어버리는 거야. 영환이 때문에 새로운 메뉴가 하나 생겼어.
야, 대한아, 너 때문에 만들어낸 메뉴다. 오, 뭐예요? 감자 그룹에다 치즈 스틱 있어. 오. 나도 아까 심란해갖고 욕할 뻔했어. 나 이런 거 재밌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실패하거나 망친 걸 갖고 살리는 게 재밌지 않냐? 오씨 조심 조심. 아 얘네 너무 타가지고. 한번 걸러내야 될 것 같아, 잠시만. 뭘까? 이러면 된 것 같은데? 아, 금방, 이 기름 때문에 금방 까매지구나. 그니까. 이거 어떡하지? 갔다 와볼게. 어? 형님! 왜? 저게 기름이 이제. 아니야, 왜 그래? 기름이 적어돼서 그냥 넣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쎄서 그래. 빨리 넣다 빨리 꺼내. 넣다 빨리 꺼내. 아, 넣다 바로 빼요? 어. 형, 넣다가 바로 빼래요. 아, 진짜? 기름이 쎄서 그렇대. 넣다 바로 건져라? 이거 택도 없다. 탕수육 인분 아예 안 나오네. 엄청 많이 나왔어. 바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넣자마자 오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거 기름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식용유가 더 없나? 저기 형님 한번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보현이 형이 찾는데요? 어? 아니 보현이 형이 찾는데요? 어? 아니 내가 무슨.. 에? 왜? 제가 찾았대요? 어? 제가 찾았대요? 네가 날 찾았대. 네가 날 찾았대. 아 이거 기름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보현이 형이 찾는데요? 내가? 네. 왜? 저 뭐 하고 있을까요? 왜? 왜? 잘 쳐서 좀 꺼. 네. 와 내가 찾았대. 내가 백 선생님을 불렀대. 일로 와보라고. 딘딘이. 왜? 제가 감히. 예. 이거 뭐야? 기름이 지금 넣자마자 바로 이렇게 되는데. 기름 탔네. 아이고 기름이 너무 탔구나. 기름이 탄 거죠? 아니 가만 있어봐. 방법은 약간 꼼수 쓰자. 비켜. 뭐 할 리가 있어. 뭘요? 형 뚜껑 닫을게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멀리 가 있어. 멀리 가 있어.
기름을 식히는 방법이 이거 맞다. 조금 멀리 있어. 물 부시게요? 물 부시게요? 난리 날 것 같은데. 난리 나지. 형 조심하셔야죠. 형 조심하셔야죠. 뚜껑 닫고 하세요, 뚜껑. 절대 위험에 따라하면 큰일 나. 이미 기름이 타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든 온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기름을 넣고 네. 아유 기름 탔다. 네, 기름 많이 탔어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제가 꽃 따러 갔다가 우연치 만나가지고. 어이 뭐야 팝콘이요? 어이 뭐야 팝콘이요? 와 뭐야 왜 그래? 와 와우 야 기가 막히다 야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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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참나물이고 아니 아니요 저 이제 이건 참나물이고 아니 아니요 저 이제 이제 그러면 색깔이 돌아온 거예요? 더 넣어부터 튑니다. 아. 제가 넣을까요, 형님? 아니, 이거 빨리빨리 해야 돼. 살아났어요. 형 대박인데요 진짜? 아까 색깔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이게 안 타는 거지? 지금 온도를 낮추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먹어봐. 네? 버섯. 명절이다. 어, 맛있다. 와.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아니 난 다시 살려낸 게 너무 신기해. 기름 와. 너무 이쁘게 안 해도 돼. 기름에 넣다 끝낼 거라.